학교에 여자 양궁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던 당찬 초등학생이 세계 최고의 궁사가 되었다. 단순히 학교 타이틀이 제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미래 먹거리인 대체육 식품업계를 개척해 나가는 야심찬 청년 CEO. 꿈이 꼭 서울로 가야 이루어지나요? 성공적인 중미 3개국 치안 역량 강화 사업으로 K-컵의 시대를 열다. 취업이 제일 쉬웠어요. 취업이 인생 최대의 난제인 시대. 67대 1의 경쟁률 속에서도 그들은 웃었다.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을 꿈꾸는가입니다. 내 꿈에 집중하세요. 광주에서 꿈꾸다. 광주광역시 대학발전협력단.